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박찬진 사무총장이 출세를 한 지 이제 1년 만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렇게 사퇴 의견을 했지만, 자녀 특별 채용과 별개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박찬진 씨는 1963년생입니다. 전남대학교 파리학번인가 무슨 83학번인가 그런 졸업을 했고, 아무튼 간에 선관위의 인맥 계보 가운데서는 상당히 선골에 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선관위 내부에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과거의 그 군의 하나와 비슷한 그런 조직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선골, 진골, 평민들이 있겠지만 요직을 다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총장, 사무차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뭔가 끈끈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번의 큰 공직선거를 치렀습니다. 한 번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때 본인의 공식 직함은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승진한 다음에 단독 체제로서 여러분들 선거를 치른 경우는 바로 한 달 전인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간에 소위 기관장은 기관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가장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했던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도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노옥희 후보가 공무중에 사망함으로써 그 남편 되는 천창수 씨, 과거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분이 정책적으로 출마해가지고 울산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도 과장한 것은 없습니다. 다섯 개의 선거구에서 모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울산 광역시를 구성하는 다섯 개 선거구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아가지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로 표를 이동시킨 그런 소위 규칙,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몇 표를 빼앗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빼앗긴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긴 득표수,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창수 후보가 훔쳐간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더해줬기 때문에
빼앗은 득표수 더하기 더해준 백표수를 더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조작에 동원된, 그러니까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에 동원된 조작 규모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울산 중구에서는 5,064표, 울산 남구에 7,736표, 동구에서는 2,780표 이렇게 낱낱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가 나오지, 1 더하기 1을 했는데 3 혹은 5 혹은 10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이 투표 행위에 참가하기 때문에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수는 천방지축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무작위수, 난수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낸 것, 이렇게 조작값을 35%다 이렇게 찾아낸 것은,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간에 득표수는 무작위수나 난수나 자연수이지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 소위 울산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간에 본인들이 결정한 목표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조작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가 하면 5%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10%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20%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35%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50%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에 출마했던 조전영 우파 유력 교육감 후보는 종로구에 70%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는 50%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모든 뭐죠? 예.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표를 세는 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나라인 겁니다. 국민들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인 겁니다. 노예. 예. 그냥 투표라는 요식 행위를 해야 되니까 투표장을 방문해 가지고 표는 던지지만 그 표는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만드는 작업들이 도둑놈들의 시리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3년도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치렀던 울산교육감 선거만 그러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으로서 물러난 김세한 사무총장 대신에 직무대행으로 치렀던 2022년도 6.11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울산교육감 후보, 이때는 천창수보의 아내 되는 노옥희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습니다. 정권이 박힌 바로 한 달 정도에 실시됐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눈치를 봤습니다. 100장당 5장만 훔친 겁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 5%, 울산 남구 5%, 울산 동구 5%, 울산 울주구 5%, 울산 북구만 10%란 겁니다. 이 정도 5%의 여러분들 조작값이라는 것은 상당히 눈치를 보는 사전투표 조작 혹은 마일드한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겁니다. 노옥희 후보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2018년도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직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실시됐던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대표가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다 조성됐기 때문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기 때문에 명분만 생기면 조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명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뭐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공직선거입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여러분 조작했습니다. 20%. 100장당 20장을 노옥희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예. 당시에 우파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구정열과 김석기 후보가 여러분들 분리가 됐는데 두 사람 함께 다 여러분들 빼앗은 득표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었지만 2022년 6.1 지방선거하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씨가 다 여러분들 최종 책임자가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 후보는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에 비해서 좀 더 조작이 심한데 여러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지방 시, 군, 구청의 의회, 도의회도 아니고 시, 군, 구청의 기초위원들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화제가 됐던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 나에서도 조작값 15%를 적용해가지고 416표를 빼앗았고 득표수 정감 작업에 동원된 총 득표수는 832표를 여러분들 동원한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만 있은 것이 아니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남 통영 나에서는 무려 50%를 빼앗은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박찬진이 여러분들 이끌었던 직무대행으로 이끌었던 이 지방선거에서는 뭐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기초위원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겁니다. 경상남도 통영나에 50% 나왔으니까 뭐 서초구에 뭡니까 가나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 기초위원 선거, 광역의회 선거 다 조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5월 30일 여름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5근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가 찹니다. 이게 광은도지사 선거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좌우값이 똑같습니다. 국힘당의 김진태 후보 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 이강재 함께 넘겨준 겁니다. 10% 철원군 양구군 마이너스 9.5% 플러스 9.5%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5%를 빼앗아가지고 9.5% 대준 겁니다.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19%가 나오죠. 양구군에서는 대략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19%의 득표수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감소 증가 똑같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후보가 3명이 아니고 2명만 여러분들 출마했기 때문에 표를 빼앗긴 척하고 표를 공짜로 먹은 척이 정확하게 이름 일치하는 겁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여러분들 6.8% 플러스 6.8%인 거죠. 이렇게 좌우대칭 관계가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것은 이 차이값 그래프죠.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은 것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더 많이 했지만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적게 했죠. 그렇지만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9% 플러스 2.9% 철원군 양구군 마이너스 5.9% 플러스 1.9% 화천군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두 가지를 합친 숫자가 관내 사전투표자 수에 여러분들 두 가지 합친 퍼센트즈만큼 득표수를 증감시킨 겁니다. 이런 짓들 해가지고 이게 누구 체제에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요리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박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녀 특별채용에 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득표수를 조작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가지고 누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다 밝혀져야겠죠. 여러분들 강원도지사만 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한 후보하고 비서실장을 담당했던 노영민이 붙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5% 플러스 4.5%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청북도 정평군에서는 국민의힘의 김영한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5%를 빼앗겼고 그만큼 노영민에게 4.5% 되어졌다. 마이너스 4.5 플러스 4.5를 더하게 되면 9% 나옵니다. 정평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9%만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정 감소하고 증가시키고 이렇게 여러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뭡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 충청남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붙었습니다. 예상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김태흠 후보와 함께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7%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11.7%입니다. 꼭 같은 수만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성조 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플러스 11.7%.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23.4%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23.4%만큼 이런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전산장비를 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수작업을 가지고 눈 깜짝할 새 이런 작업을 한 거고 이걸 2017년 대선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가지고 그냥 뭐 예 애들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국사도 중요한 게 많으시겠지만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온전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고 설령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치른 것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이걸 덮고 어떻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발각이 안 됐으면은 그러면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제 다 들통이 나가지고 세상에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문제가 반드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런 소위 대한민국의 그 공직선거 문제에 대한 정말 그 모든 문제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분석하고 파악한 책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이 4권은 4.15 총선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5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바로 박찬진 씨가 진두지휘했던 지난해 2022년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소위 선거 사기 사전투표 조작을 낱낱이 이런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그런 구하기 위한 이런 애국활동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읍시다. 제 생전에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동시에 참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이런 참담한 지경에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겠냐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막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은 누구도 앞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나라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